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은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꽃가루 될지 몰라요. CEO 아바타 시바타.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CEO 아바타 시바타 이제 파일럿 마지막 강의는 10강입니다. 오늘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결국 비즈니스 돈 벌자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서 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일단은 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으로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살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이랑 신뢰 같은 것들이에요. 무형자산들. 이 무형 자산들은 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착각할까봐 비즈니스 초보는 여러분 비즈니스 초보가 정말 중요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약서예요. 법적 검토를 잘 마치고 이래서 문해력이 중요해요. 법적 검토를 잘 마치고 여러분보다 크거나 강한 상대랑 비즈니스가 할 때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보호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철저하게 써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일이 잘 됐을 때 여러분보다 강자나 여러분을 도와줬던 사람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이렇게 털어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법적 계약서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요. 근데 또 변호사를 쓰는 것도 일이고 그 다음에 써도 이게 되게 어려워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특히 전 세계에서 범죄 비율 중에 뭐가 1이냐? 사기 범죄, 계약 사기 범죄가 1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신뢰를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사니까 비즈니스 초보는 어때요? 정말로 여러분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다 법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비즈니스 초고수 레벨 알려드릴게요. 비즈니스 여러분 초고수는 그 계약서를 안 쓰고 해도 됩니다. 신뢰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이 신뢰 베이스로 가는 게 정말 이제 고난이도의 일이라서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계약서를 안 쓰고 일을 하면은 그 제약이 안 걸리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제약이 안 걸리는 게. 그래서 왜냐면 계약서를 남긴다는 거는 일단 어떤 뭔가 이런 규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규칙이라는 게 나중에 법의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제도권에 들어가면 제도에서 그 규칙 내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 구두로 비즈니스 하는 경우가 많은 게 빠르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즈니스 중수까지는 무조건 그러니까 고수는 뭐냐? 내가 이 비즈니스를 했을 때 이 돈 다 날려도 되는 거예요. 이 아이템도 다 날려도 되고 그 대신 이 아이템을 날려도 되고 이 돈도 다 날려도 되는데 지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익스큐션 스피드다. 이게 만약에 제도나 규제에 걸려갖고 늦게 가면은 우리 발목을 잡는다. 파트너와 나의 발목을 잡는다. 그때는 빠르게 높은 신뢰를 갖고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는 어디서 나온다? 실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력은 뭐다? 자본, 여러분의 문해력 다 이런 거예요. 그냥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안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에 대해서 맥락적으로 분석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결국엔 독해력인데 여러분 독해라는 게 책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저 사람의 이제 뭐 인성, 저 사람의 문해력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아, 여기는 내가? 여러분 결국 비즈니스는 배팅이에요. 내가 관계를 스펙트럼을 초신뢰로 갈 건지 중신뢰로 갈 건지 저신뢰로 갈 건지 저신뢰로 가면 갈수록 점점 여러분이 제도권 안에서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그냥 여러분 그거예요. 가족이랑 비즈니스 할 때 쉽게 하면 가족이 거의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비즈니스 할 때는 어떻죠? 그걸 안 쓰는 거예요. 계약서. 그러니까 그거네요. 우리 윤 이사님이랑 홍 이사님이 지분을 받고 들어왔어요. 스톡옵션은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내가 이거를 개탈지 아니면은 그 가격에 팔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 주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권리를 주는 거지. 옵션 권리를 주는 거지. 네, 윤 이사님이랑 홍 이사님은 아예 이제 주식을 받고 들어왔는데 지분을 받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내가 홍 이사님이 나를 만나서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썼냐 이거 우리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홍 이사님은 원래 홍 이사님 그러니까 홍 이사님은 나를 믿는 거고 나도 홍 이사님이 날 믿은 거죠. 내가 주는 거니까 사실. 근데 그게 홍 이사님이 배팅을 성공한 거예요. 근데 미친놈들 만나면 어때요? 야 내가 나중에 챙겨줄 테니까 다 그 얘기해. 나중에 내가 챙겨줄 테니까 그냥 좀 믿고 따라가자. 그리고 잘 돼. 그럼 내가 너 무슨 뭐 계약서 썼냐 이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홍 이사님이 그런 거 없이 되게 뭐 거의 무료로 계속 일을 했거든요. 투자업으로 옛날에 회사 있을 때도. 그러면서 어때요? 지분을 가장 많이 받고 들어왔고 윤 이사님도 두 번째로 멀쩡한 회사 다니다가
우리 같이 리스크가 큰데 지분을 받고 들어온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우리 회사 사례도 그렇네요. 우리 회사 사례가 그런 거예요. 팀장님도 원래는 파트타이머로 들어왔는데 열심히 하면은 연봉이 오른다. 뭐 이거는 뭐 근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뭐 옛날에는 뭐 20시간 일하던 기준으로 했을 땐 연봉이 지금 3년 만에 4배 정도가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신뢰관계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비즈니스로 좀 더 구체적인 걸로 이거는 되게 좀 철학적인 부분이었고 비즈니스를 할 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이제 좀 살 수 있는 걸 얘기해 볼게요. 없는 거 얘기했으니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요즘 이걸 되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직원이 예를 들어 시급이 15,000원인 친구도 있을 거고 20,000원인 친구도 있을 거고 뭐 30,000원인 친구도 있을 거고 공의사 같은 경우는 50,000원, 10,000원 이렇게 올라갈 텐데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일이 직원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아웃소싱을 줬을 때 40,000원에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으로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회사 내부인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아웃소싱을 안 해도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해도 되는 일이면은 어때요? 아웃소싱을 해도 되는 일이면은 무조건 아웃소싱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점점점 프레질해지는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고용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슬픈 얘기지만 고정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없는데 고정 비용이 커지면 그거는 약속된 돈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회사 부도 나는 거예요. 되게 플랫 그래서 미국 회사가 되게 좋은 게 그거예요. 정규직이라는 게 없고. 뭐 유럽에도 정규직이라는 게 여러분 없습니다. 되게 플렉서블하고 그 노동법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센 편 중에 하나예요. 되게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되게 일하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근데 아무튼 어때요? 여러분이 팀장이건 뭐 CEO건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직원의 일을 아웃소싱 했을 때 아웃소싱이 되면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또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계속 아웃소싱 지금은 우리 직원이 했을 때 아웃소싱하면 더 싸지만 이 직원이 누적이 됐을 때 이 실력이 누적이 됐을 때 나중에 그 부가가치가 커질 수 있냐 없냐 이걸 또 따져봐야 돼. 이런 게 계산이 어려워서 또 뭔 얘기 나와요.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회사에 만약에 이걸 아웃소싱 했을 때 우리 아이템이 예를 들어 보안이 털려갖고 그러니까 딴 데가 우리 거를 복제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거는 예를 들어 5만 원이 우리 직원이 1시간에 5만 원에 한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하는데 만약에 6만 원에 줘서 만 원 비싸서 이거는 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또 아니죠? 따져보니까 이거는 우리 직원의 감정 계좌까지 따졌을 때 6만 원에 딴 외주로 하는 게 더 편한 거고 우리 직원이 어떤 거에 밀도 있게 집중을 해서 이거에서 임계점을 넘기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때는 만 원을 투자해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에는 의사결정, 결국엔 베팅이라니까요. 이 베팅을 어떻게 할까?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돈으로 살 수 그러니까 없는 것인가? 이것만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알아도 비즈니스를 할 때 리스크가 확 줄어들고 효율도 확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강에서는 좀 돈에서 정말 이게 이걸 안 따져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에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광고를 여러분이 다 경험이 없으니까 외주로 져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사장은. 자영업자 사장은 SNS 광고 직접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외주로 줘버리면은 당장 돈을 잘 벌릴 수가 있는데 그걸 하면서 여러분이 얻는 정보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 근데 시급으로 따지면 또 안 먹혀요. 근데 아까 말했죠. 이거는 싸다고 무조건 줄 게 아니에요. 마케팅은 여러분 정말로 돈줄이에요. 그래서 돈줄이 내가 그걸 잡고 있지 않는다는 거는 진짜 언제 동맥경화가 온지 모르고 언제 진짜 뇌졸중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그래서 이런 마케팅 같은 거. 그래서 결국에 마케팅 잘하면 제가 뭘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엔 스토리텔링이에요. 그게 내 되게 리머커블에서 그 페이스북에서 부엉이 돈가스라고 아이콘도 잘못 만들어갖고 조그맣게 부엉이 그림 하나 있고 그냥 부엉이 돈가스하고 설명도 없어.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게 공유가 막 몇천 개고 좋아요 몇천 개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모르니까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야, 너네 마케터 좀 고용 좀 해라. 이게 뭐냐 그랬는데 그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거예요, 그거를요. 노이즈 마케팅을 노려서 그게 엄청 잘 됐어요. 그 사람 광고비 안 주고 엄청 부엉이 돈가스를 홍보해서 내가 볼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엉이 돈가스처럼 이렇게 직접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그거 뭐예요? 거기에 막 화려한 비주얼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부엉이 막판에 부엉이 돈가스 이거 했는데 잘 먹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구절절 스토리텔링을 잘해도 여러분이 마케팅을 잘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스토리텔링 싸움이에요. 얼마나 납득할 것인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게 정말 여러분 이 비즈니스에서 글쓰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오늘 마지막 이제 파일럿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얘기해보면서 뭐 이 강연이 우리가 이제 한 번에 몰아치는 거기 전에 우리가 6강에서 투표를 해달라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천 안 했어도 뭐 정기적은 아니어도 비즈니스에게는 앞으로 계속 할 거고, 만약에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미래에 와 있지만 이제 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찍는 시점에서는 그 미래 얘기지만 그게 만약에 1,000개 넘으면은 계속 일주일에 한 개씩은 올라갈 수 있어서 전문가를 섭외하고 저도 공부를 해서 시바타는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희도 계속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리, 비영리 서비스를 계속 공급하는 그런 그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